복음을 전하기까지 예수님은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도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냈어요. 사탄에게 유혹을 받기도 했지만 동물들이 예수님과 함께했어요. 예수님 힘들죠? 여기는 우리가 사는 곳이라 괜찮은데. 힘내요. 우리가 같이 있을게요. 사촌들 잘하다 말까 해요. 천사들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살피고 도와주었어요. 곧 끝나요 예수님. 화이팅! 세례를 베풀던 요한은 잡혀가고 예수님은 갈릴레아로 가셨어요.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세요.